일타로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원에는 일타방사가 있고 로또에는 일타로또가 있습니다. 일타로또는 확률을 높인 핵심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짧게 확률은 높게 일타로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상위 당첨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21회에는 A부터 E 다섯 개 그룹의 제외 예상수가 100% 완제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한번 열심히 제외수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외수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제외수를 뽑아서 당첨 예상수의 범위를 축소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외수를 나열하면 차후의 복귀에 자료가 되지 못해서 그룹별로 표를 만들어서 이전 회차의 기록도 같이 볼 수 있게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각 그룹에서 중복되는 수가 나올 수 있고 매회 예상되는 제외수의 개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검거율 100%를 위해 922회차도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922회차 제외 A그룹을 보겠습니다. 이번 A그룹 제외 예상수는 10번입니다. 전회 제외 예상번호인 8번, 11번은 출연하지 않아서 901회부터 921회까지 100% 제외 성공 중입니다. 다음은 B그룹입니다. 이번 B그룹 제외 예상수는 539번입니다. 제외 B그룹은 전회차 제외 예상수인 42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901회부터 921회까지 100% 제외 성공 중입니다. A그룹, B그룹 모두 100% 제외 중이지만 로또에 100%는 없기에 항상 보수적으로 결정해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그룹입니다. 이번 C그룹 제외 예상수는 20번입니다. 전회차 제외 예상번호였던 2번은 출연하지 않아서 적중하였습니다. 다음은 D그룹입니다. 이번 D그룹 제외 예상수는 1번입니다. 제외 D그룹은 전회차 제외 예상수인 3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전회까지 4연 속 제외 성공 중입니다. 다음은 E그룹입니다. E그룹의 제외 예상수는 38번입니다. 제외 E그룹은 전회차 제외 예상수인 30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1연 속 제외 성공 중입니다. 그럼 5개의 그룹별 제외 예상수와 다른 영상의 기본 제외 예상수를 잘 활용하셔서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 A부터 E그룹까지 글자를 키우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표를 올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분석으로 당번에 범위를 줄이고 당첨률을 높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행운이 결정해줍니다. 922회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의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